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밍밍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되면 시즌7이 오픈되네요. 일단 오늘 만렙이 108로 확장이 되었어요. 카트 미보유에 보면은 골든 연습 카트가 나왔는데 황금 연카가 나왔어요. 연카인데 레전드 등급이에요. 24K 승금으로 만든 희귀 연습 카트라고 하네요. 이 카트는 108레벨이 되면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경험 추적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일일 퀘스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정령의 열매인데 경험치 열매라고 하죠. 이 열매는 마이룸 정령 상점에서 살 수 있는데요. 이제 보물찾기를 해서 얻은 보물을 판매하면은 이 요정의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얻어서 상점에 파는 정령의 열매를 구매하면은 경험치 300을 얻을 수 있는데 하루에 5개씩 구매를 할 수 있고 열매도 15개밖에 안 들어요. 하루에 총 경험치 150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나리오인데요. 저도 시나리오를 엄청 미루다가 요즘 출퇴근길에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한 개당 경험치 200을 주니까 시나리오 안 깨신 분들도 열심히 시나리오를 깨서 경험치를 얻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랙 구작인데요. 이제 이게 진짜 편해진 게 봇 난이도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무조건 이겨요. 스피드 팀전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완주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무한 부스터 팀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는 티이라가 팀전 승리 시에 경험치 15%를 주기 때문에 티이라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티이라가 없으신 분들은 마술사 에띠나 워라협갱 보스, 손오공, 백장마리드 등 팀 승리 경험치를 주는 캐릭터를 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엠블럼은 슈퍼 뉴스타나 카트라이더 서포트 엠블럼을 착용하면은 경험치 5%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슈퍼 뉴스타를 착용을 할게요. 카트는 아무거나 타면 돼요. 어차피 리타를 당하기 때문에 뭘 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전자파 밴드 껴주고 보조 설정에서 벽 충돌 보호를 꼭 켜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무한 부스터 팀전을 만들어줍니다. 맵은 트랙으로 바꿔주면 되고 우리 팀에는 어려운 애들로 배치를 해주고 상대 팀에는 쉬운 애들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려줄게요. 뭐야, 벌써 들어갔어? 맞아, 이렇게 리타를 하게 돼요. 리타를 해도 경험치는 얻을 수 있으니까. 다시 방으로 돌아와지고 자동 시작이 되고 바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험치 작을 해주면 되겠고요. 트랙구를 돌리다 보면은 팀전 리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승 전문가 타이틀도 얻게 됩니다. 개꿀이에요. 이렇게 2780, 정령 열매 1500, 6시간 트랙작 2520, 총 24,800 경험치인데 이렇게만 하면은 90레벨에서 108레벨 찍는데 128일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에 시나리오랑 랭킹전 경험치까지 더하면 더 줄겠죠? 그럼 모두 만렙을 향해서 화이팅 해봅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유바!